여름하면 신나는 댄스곡. 저는 레드벨벳의 빨바 빨간 맛. 여름 최애곡인데요. 노래만 들었는데도 벌써 시원한 이 느낌 다들 아시죠? 청량하고 신나는 빨간 맛이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레드벨벳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손을 잡은 건데요. 장르 간 협업을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나온 첫 협업곡이래요. 세계적인 편곡가 겸 영화 음악감독 박인영 씨의 손길이 닿아서 새롭게 탄생한 이 곡. 44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세상에 공개됐어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던 K-POP과 클래식의 조화가 좋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이 이어졌죠. SM과 서울시향의 콜라보 빨간 맛이 끝이 아닙니다. 어제 맛보기를 살짝 보여준 두 번째 컬래버레이션 음원 하루의 끝이 내일 공개될 예정이래요. 고 종현의 하루의 끝, 지쳤을 때 들으면 위로가 되는 힐링송 원탑이잖아요. 오케스트라와 만나서 어떤 분위기로 새롭게 탄생할지 궁금하네요. 매년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발롱돌. 그런데 올해는 아쉽게도 수상자를 볼 수 없을 거래요.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프로축구 리그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요. 무관중 경기가 진행되는 등 코로나가 세계 축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죠. 결국 시상식을 주관하는 프랑스 풋볼은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에 따라 올해 수상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956년 제정된 이래 발롱도르 수상자 선정이 취소된 건 올해가 사상 처음이고요. 2018년 제정된 발롱도르 여성 부문 수상자 선정도 함께 취소됐습니다. 사실 발롱도르하면 수상자를 예측하는 게 꿀잼 포인트잖아요. 시상식이 열렸다면 지난해 불참했던 호날두가 과연 이번엔 참석했을까요? 역대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메시가 올해도 수상자로 선정돼서 통산 7번째 발롱도르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메시와 호날두 간의 매호 대전도 입관전 포인트지만 메시의 연속 수상을 저지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됐을까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기대감도 참 높았을 텐데요. 코로나 너 정말... 올해 발롱도르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것 같으세요? 메시, 호날두 아니면 레반도프스키? 여러분의 픽을 댓글로 고고 해주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고고 해주세요. 우린 내일 봐요. 안녕.